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증시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뒤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고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점도표에 수정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2024년으로 예상한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2023년으로 1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졌고요. 또 물가 전망치도 상당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상보다 이번 회의가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간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0.5%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3,26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 개인이 6천억 원 이상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오히려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천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00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 오늘도 정치 테마,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 보안이나 네트워크 관련 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전기전자 업종 동반으로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다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지수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나온 뉴스가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FOMC에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사실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뭐 FOMC는 뭐 금리랑 뭐 달러 정도로만 조금 움직이게 만들었지만은 뭐 나머지는 사실상 크게 뭐 변화가 없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정책적으로 나온 것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채권매입 프로그램도 동결을 했고, 대신에 역내포라든지 IOER 같은 이 2년 현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게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끌어들이게끔 네. 이렇게 된 건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시장에 있는 돈을 줄이겠다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지금 필요한 돈이 이만큼인데 돈을 예전에 많이 뿌려서 지금 돈이 이만큼 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다시 가져오는 정도로만 어제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미 FOMC에서 진작에 하고 있던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뭐 0.1%의 이자를 0.15%로 올리겠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테이퍼링 한다라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뿌려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이게 시장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키기 전에 오히려 빨리 가져오겠다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금리 인상 점도표에 대해서인데, 지지난번 FOMC에서는 사실은 한 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 전에는 4명이었고, 오늘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좀 힘들었던, 좀 흔들렸던,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 전도표였는데, 이거 사실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상 전도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FOMC 끝나고, 파월 의장이 이제 화상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 점도표에 너무 의존하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다. 저것은 그냥 단지 예상치일 뿐이고 시장에 따라서 저거는 매번 회의 때마다 바뀌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 미국 증시 반등이 나타난 게 사실은 뭐 1% 이상도 빠졌었지만은 뭐 0.2% 내로 반등했던 것은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도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돈을 더 남아있는 돈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자를 살짝 올렸기 때문에 달러 강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조금 줄어드는 건 달러 강세 부분들 때문에 새벽에 14원까지 올랐던 환율이었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은 11원 정도까지니까 사실상 어제 새벽에 14원, 15원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장 시작하면 3, 4원 정도 좀 안정세에 좀 들어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달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도 많이 팔고 현물도 많이 팔고, 그다음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로 기관까지도 같이 현물을 매도하게 되는 이 정도 흐름이다라고 이제 FOMC 시장 때문에 딱 오늘 이 정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반등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사실 테이퍼링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시장에서 조심했던 것들 있지만은 전체적인 추세상 변할 것은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뭐 뉴스상으로는 뭔가 되게 매파적으로 나왔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좀 날카로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이슈들은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좀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금리가 5%, 6%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 코스피에서 카카오, 네이버, LG 화학 이렇게 작년에 유동성 장세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내에서도 성장주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때문에 다시 이런 기술주들이 흔들린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은 이 달러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기관들이 현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수급적인 이슈상으로 하락을 할 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만한 FOMC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왔던 종목들 금리가 뭐고 어쩌고 저쩌서도 결국은 실적 개선되는 것들이 보태주면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카카오 네이버에서 볼 수 있으니까 기술주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2차전지 관련돼서는 시장 자체가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좀 유동성을 살짝 흡수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이상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 초반 113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2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간밤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5%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성장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오늘 시장 분석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고수의 피해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가비아인데요. 어제 정치 테마로 좀 엮이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만나기 전에 약속이 있었나 보죠. 왜냐하면 차트에 그 약속이 녹아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폭발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였는데, 얘기는 이제 이 회사에 감사 역을 하고 있는 이제 그분
회계사님이신데 김모 회계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어제 저희 전 검찰총장님이시죠.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님께서 미팅을 갔다는 이유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상한가 맞은다면 여러분들 제일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앞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그분의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세팅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제 상한가까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전량을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뭐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바로 다 정리를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이제 소량이라도 뭐 정찰 전망 정도만 남겨놓으시는 조금 이제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고 횡보 한참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횡보 마지막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제 상한가가 나오고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 이게 양봉으로 돌려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살 때가 아니고 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 나온 이후에 오히려 조정을 주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한 80% 이상은 차익 실현하시고 정말 나는 이제 정찰병 정도만 좀 두고 추가적으로 추세를 확인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정찰병 정도만 놔두셔라. 혹여나 오늘 정치 테마 주니까 더 가는 거 아니냐라고 들어가시는 분은 어떻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갈 거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 오늘 뉴스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팔 때지 살 때가 아니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수익 인증도 해주시면은 저희가 고수의 픽 드릴 때 참조하겠다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80% 정도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종목 리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시황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내일 오후에 있을 또 온라인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또 확인해볼까요? 요즘 여러분들 재미있는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와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자주 매일이죠. 자주가 아니라 소통을 하는데, 요즘 장이 그러니까 계속 뉴스에는 이제 뭐 신고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들이 좀 재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매매들, 특히 이제 어제처럼, 뭐 상한가 찍은 가비아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거 상단다고 들어가셨다가, 지금 같은 경우 가비아 당연히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을 겁니다. 쌍방울도 그렇고 갑자기 뉴스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들, 할인 같은 종목들도 뉴스 때문에 급락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거기다가 기본적 포트폴리오도 짜셔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운전을 해도 그냥 엑셀 브레이크 밟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히려 우려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여러분들 실전 매매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실전 매매 필요한 기법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후 4시쯤 되면 재미있는 시간이 재미없는 프로그램들만 할 시간입니다. 재방송할 시간인데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오후 4시에 이제 온라인 세미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전 매매 전략 함께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데일리 TV 고수의 관심 종목 상단에 보시면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6월 17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의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주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종목입니다. C로 시작하는 C...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로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이 C로 시작하는 종목 저번에도 한번 C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왔던 게 이제 영화관이었습니다. 아, 영화관이었는데 오늘은 네. 그 영화관 회사는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4,000원대 종목이고 오늘 뭐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식품을 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이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식품이라는 이름이 뭐 회사 이름에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힌트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영화관이랑 같은 계열사입니다. 그 영화관이랑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식품 관련돼서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테마를 많이 봤고 우리가 생각한 것 봐도 꽤 많은 테마들을 봤습니다. 뭐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가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집콕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테마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좀 벗어나서 시세가 좀 잠잠해져 있는 이제 이런 좀 흐름이고요. 이제 크게 뭐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사실 오히려 매수하기 좋고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좀 좋으실 만한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왕이랑 같은 계열사고 음식업을 하는 회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로 시작하는 또 역시 오늘 대기업 회사입니다. 영화관은 아니고요. 식품 관련 기업이라고 하고 주가는 좀 올해 들어서 좀 잔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잔잔할 때 사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리뷰를 드리는 거 여러분 타점들을 계속 보시면 저희가 매일 다른 종목들을 리뷰를 드리고 있고 매일 다른 종목들이 어떤 타점에서 수익을 내고 어떤 타점이 들어갔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슈팅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될 때입니다. 방금 리뷰 드렸던 가비아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게 돼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일단 프리미어 간편식으로 언택트나 1인 가구 수에 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간편식을 많이 먹습니다. 네. 간편하게 먹기 쉬운 종목들, 쉬운 것들이 많고 요즘 뭐 별별 음식들이 다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만한 이제 실제로 1인 가구에서는 간편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배민이나 이런데 뭐 이제 배달을 시켜 먹으면 이게 오는 양이 1인분만 오면은 양도 너무 많거든요. 네, 양도 맞아요. 많고 이제 따로 배달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과 특히 원전 오염수 이슈로 수산물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방출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뭐 서해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생선을 안 먹거나 이제 해산물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해가지고 가공품들이라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체품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데 네. 아무래도 바로 서해에서 낚아온 이제 그 해산물로 이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원양 어선들이 나와가지고 먼 바다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생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 상품으로 한 번씩 이제 원전 오염수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미리 좀 선점을 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되는 C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인 가구 수혜주 그리고 이제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도 좀 테마로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음식 관련 기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제품들이 있나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묵 사진이 정말 왕만하게 있더라고요. 어묵을 좀 주로 하는 곳인가 봐요.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최초 상호가 삼호물산인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삼호 어묵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이제 많이 사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편의점이나 휴게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이제 한번 먹기 딱 좋게 한 2,500원에서 네. 한 2,700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혹은 이제 렌즈 돌려 먹으면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휴게소나 혹은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사모어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상품입니다. 상품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뭐 우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제가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베이스 국물로 이제 그 곤약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만한 상품들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배가 고파오고 있습니다. 자, 어묵, 삼어어묵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곤약이나 뭐 김, 유부 이런 쪽에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C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일단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74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NBT 매수가 3만 55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현재가 26,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리고 네.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세 매매보다는 변동성 매매로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변동성 매매들은 소위 말해서 주식이라는 게 예측의 영역도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고 뭐 예측보다 대응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추세 매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 대응 발빠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 매매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초보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매매들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매매들을 좀 피하고 쉬운 매매들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만 보시면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양봉이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위에 가격대가 지금 사실 매수가인데 보시면은 매수가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걸려있는 자리에서 걸리셨거든요. 올라가다가 한 번씩 이제 두드려 맞는 위에 이제 상단 매물대에서 윗골이 나오는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윗골이 딸려들어서 사실은 매매할 때 되게 이제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그 이후로 한 두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 캐시슬라이드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숙하신 회사일 수도 있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금은 조금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추세를 돌리고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제 생각에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정도 초 정도면은 매수가까지는 일단 올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가에서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왜냐면은 이미 심리가 밀렸잖아요. 심리가 밀리면 매매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좀 더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 우선주 매수가 46만 7,500원, 비중 5%입니다. 2천원지가 유망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너무 지루해서 던져버리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좀 매수가 높으신 것 같네요. LG화학이랑 차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잘못된 투자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은 2차전지가 유망할 것 같다라고 해서 2차전지 종목 사신 것은 잘하신 거 맞아요. 잘하셨는데 LG화학 우선주를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일부러 여쭤봤어요. 왜 LG화학을 안 사시고 LG화학 우선주를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LG화학 우선주가 LG화학보다 싸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LG화학 우선주는 LG화학보다 싸게 더 많이 부른 분들이 사시라고 만든 우선주가 아니고요. 보통주보다 그냥 배당을 1% 더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배당을 1% 더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배당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일반 보통 주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2차전지 업종이 유망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배달을 많이 해줄 때 보통 주를 가진 사람보다는 1%는 수익을 더 내야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우선주예요. 싸다고 더 많이 가겠지라고 단순하게 더 많이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내야지가 아니고 어차피 LG화학을 사시나 LG화학 우선주를 사시나 똑같이 5% 올라갔다라면 똑같은 5%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투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나오면은 좀 바로 정리하는 접근으로 가셔야 되시고요. 또 아까 지루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듀레이션 생각해 가면서 보셔야 되시는데 그 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데 그런 지금 그런 목적으로 된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잘못 매수한 거예요. 잘못 매수한 거고 일단은 그래도 본주 올라오면서 우선주도 조금은 올라오는 흐름 좀 있기 때문에 뭐 45만 원까지는 46, 7만 원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은 아니고 한 40만 원 정도만 회복이 되어도 좀 정리를 하시고 게다가 또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까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에 혹시 40만 원 이상까지 회복이 좀 늦더라도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에는 좀 정리하시고 다른 2차전지 종목을 사시는 게 낫고요. 뒤에 우 붙은 게요. 그냥 붙은 게 아니고 다 목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주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냥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까지는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6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산가 매수가 3,085원, 비중 10%인데요. 일본 오염수 방출 등 이슈가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뭐 가전간편식 분야에서 기대감도 있고 한데 일단 매수가는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 다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이제 주겸이라든지 주겸 이제 응용식품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소금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약간 해양 오염 쪽하고 좀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양 오염수를 이제 서해에다가 이제 방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금을 만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오염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아까 저희가 지금 오늘도 퀴즈를 내드렸던 그런 종목과 이제 비슷한 섹터로 옮길 수도 있고 특히 요즘 이제 그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특히 해상 풍력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바다가 이제 얕은 바다들의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짓다 보니까 소금을 염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금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소금값 추세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물론 이제 추세가 올라가고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신 가격이 3,085원이면은 딱 이틀 있었어요. 네. 딱 이틀 있고 윗골이 물리셨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빠진 게 아니에요. 쭉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은 꽤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이게 타점이 이 종목은 올라가지만 타점이 안 좋으면은 소위 말해서 종목은 올라가는 나는 손실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많이 느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제 조금 지루하더라도 잡고 계셔야지 가는 자리에서 더머가지나 따라 들어가지 하다가는 종목은 갔는데 나만 손실 보는 거예요. 그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눌림목 주면서 21선 인근에서 계속 지지를 주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 구간 같은 경우는 음봉은 나오고 있지만 현재 21선 깨는 정도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은 남아있다. 물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남아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한 2,500원 정도 잡으시고 2,500원 자리가 깨지 않으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현재 구간 보유 손절가 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매매하실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물론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이 싸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심리 싸움이 되거든요. 누군가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많은 뉴스들을 뿌리고 호가를 움직이고 막 더 간다고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막 그 현대가제창 옆에 있는 뉴스창에 많이 뜰 텐데 그걸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21선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손절가 2,500원 잡고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8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비아트론 매수가 12,362원, 비중 10%입니다. OLED 관련주로 전망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죽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거래도 없고 매일 흘러서 내려가기만 하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주가가 정말 움직임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11,100원인데 손절 고민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루한 종목이 맞아요. 지루한 종목인 거를 맞는데 이게 큰 흐름으로 한번 같이 한번 봐보면요. 제가 지금 화면상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 5년치의 차트예요. 총 5년치의 차트고 항상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한두 달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뭐 내려가면 한두 달 내려가고요. 올라가면 뭐 한두 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고 또 1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1년 내내 떨어지면서도 한 달 내내 오르는 구간도 있긴 해요. 지금은요. 1년 전체적으로 봐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구간이고 그 구간 내에서도 정말 한 요만큼이에요.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인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봤을 때 엄청 매일 내려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소외가 좀 되어 있고 거래도 막 3만 주, 4만 주밖에 안 되고 뭐 움직여도 막 1, 2%고 막 1, 2%씩 5번 떨어지고 나서 한 1% 하루 오르면은 되게 이게 종목에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요. 그냥 내가 투자하는 방향성에 안 맞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로 OLED 이런 거 전망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했다고 재무 괜찮아요. 재무 괜찮기 때문에 나는 정말 초장기로 가져갔나봐. 3년, 5년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큰 추세로 봐가지고 2016년, 17년 이 정도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으로 가시는 거면은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대신에 처음에 들어간 거랑 지금 목적이랑 안 맞으시면은 손절이 맞으시니까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간 것인가, 정말 전망 때문에 들어갔을까, 아니면은 정말 잠깐 몰라고 들어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이 정말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습니다. 단기일지 장기일지 잘 판단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름이 영어랑 한글이랑 반반이잖아요. 근데 네. 어디까지가 영어이신지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세 글자가 영어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힌트를 좀 주세요. 앞에 두 글자가 이제 네. 그 영어죠. 앞에 두 글자가 영어고, 뭐 여러분들도 C를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뭐 굳이 뭐 이니셜 힌트를 좀 드리면은 지금은 요즘 제가 야구를 안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최근에 슬슬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 하나 야구도 하나씩 보다 보면 지칠때가 됐는데,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이제 지금, 아직 SK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정 선수의 이니셜을, 써주시면은 앞에 이제, 두 글자, 영어 이니셜은 정확히 채워진다. 어떤 선수요? 최정 선수라고 모르시죠? 최정 선수? 예. 네, 적어놓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김상현 전문가는 잘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인천팀을 지금 이제 쓰기죠. 쓰기를 이제 응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정 선수를 잘 아실 텐데, 네. 그분의 이니셜을 앞에 두 글자 넣으시면 뭐 두 글자 영어는 쉽습니다. 쉽죠. 워낙 또 대기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네. 많이 보셨을 만한 이제 그룹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글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묵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음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이제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빠르게 먹는 음식도 있고 뭐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빠르게 먹는 음식도 있고 뭐 요즘 슬로우 푸드 로우앤슬로우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유행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렇게 영어로 돼 있는 바다 음식을 한글로 영어로 돼 있는 걸 한글로 풀어 써주시면 되니까 네.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정답을 모르시거나 이럴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써주셔도 되고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다섯 명만 픽을 받으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유도리를 부려가지고 웬만하면 진짜요? 조금 이제 정말 사연이 괜찮다. 사연이 살아있다. 생동감이 넘친다. 팔짝팔짝 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희가 유도리를 부릴 생각이니까 많이들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문가님 위장이 좀 델리케이트해서 못 드시는 음식 아니에요? 이 음식?
가공미리 있잖아요. 가공미리 있는 거. 센 게 아니죠. 어. 이제 뭐 센 거 이제 뭐 회라든지 네. 혹은 또 이제 특히 이제 어패류 이런 것들 이제 뭐 조개류라든지 이런 것들 소라나 이런 거 전복도 사실 내장을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지만은 내장을 잘 못 먹는 남자거든요. 참 보기보다는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많이들은 먹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그 어묵 같은 걸 좋아했는데 요즘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어묵바가 엄청나게 전국에 지금 마라탕 유행하듯이 전국을 휩쓰는 이제 유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묵바 같은 데 가가지고 요거 하나 시켜놓고 계속 오뎅국만 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소주 먹고 오뎅국 먹고 소주 먹고 오뎅국 먹고 이거를 네. 대학 생활 동안 이제 몇 년을 했더니 질려버렸어요. 요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저희 세대는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수 오염수 방출과 함께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정답 사연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다. 재밌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답 중에서 이 회사 계열사의 다른 회사 이름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이 좀 엔터 콘텐츠 이쪽이 아니라 음식 그 해산물 제조 이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G글로벌 매수가 4,870원, 비중 10%입니다. 고점에 진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이신데 최고가가 4,980원이었는데 정말 높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 매수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게 매수가 됐고 한번 이제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한번 지나가지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시간을 조금 부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회사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떨어지고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좀 비교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보면요. 거래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빠질 때는 거래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그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때 매수가 회복이 되느냐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가지고 지금 흐름상 봤을 때 한 3,2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500원 밑으로 내려가면요. 한 5% 정도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3,200원을 좀 최종적으로 손절까?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한 3,180원이니까 3,200원 정도까지 손절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3,500원은 아마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장기 이평선이랑 좀 맞닿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 정도에서 추매 한번 해보시고 대신에 반등 나오면은 4,100원, 4,200원 이 정도에서는 손실이어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줘야 될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손절도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사실상 원금 회복까지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많은 운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현재 흐름상으로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고 3,500원 정도 때 기회 한 번만 더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손절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500원 이하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3,200원으로 잡으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8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FC 매수가 16,500원, 비중 80%입니다. 상장 후에 매수했는데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나요?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문자인데 화장품 소재 기업이네요. 주가 계속 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비중도 크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특히 이제 중국에 이제 화장품 수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것보다는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많은 이제 그런 회사인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매매가 요즘 그 장이 어렵다. 지금 장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왜냐면은 시장은 잘 가는데 내 종목들은 되게 안 가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제가 이제 노란톡에 브리핑을 드리기는 하지만 시장 정확하게 뭐 시장 지동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뭐 파스텔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이제 한 섹터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좀 올라가거나 조금씩 빠져가는 것 같은데 지지부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루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테마를 찾아가시거나, 근데 여러분의 테마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들, 지금 이것도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지금 신규 상장주만 한 3개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단기 급등, 단기 수익 이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측면 신규 상장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나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세요. 조금 이제 그 내려와가지고 조금 눌림목 주는 자리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고 한번 급등을 줬으니까 이 급등 주는 자리에서 한번 참았다가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들어가실 수 있는 없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손실이 많거나 이게 못 올라올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화장품주들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뭐 에이블 CNC라든지 화장품주도 같이 괜찮은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 종목을 끌어당겨 올려줘야 되는 큰 손들이 아직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라고 지금 보셔도 사실 무방한 것도 있고 거래량도 너무 안 나와요. 거의 뭐 만주 뭐 이런 식이 나오 만주 2만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소외되어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이 종목이 손실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고 옆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화장품 섹터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 좀 상한은 좀 된 종목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옮겨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횡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C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CJ 시푸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이고 뭐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씩 보셨을 만한 이제 회사기도 합니다. 차트 보시면은 한 번씩 이 종목들 이슈 나오면 강한 상승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횡보하면서 저점 잡아주고 소위 말해서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구간 정도면 오히려 미리 선점을 해놓으시면은 한 번 정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목표가 5,400원, 손절가 4,400원 잡고 현 구간도 진입 가능하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저희가 끝까지 매일 브리핑 드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5% 이하로 소위중 방송 보는 재미로만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CJ 시푸드였습니다. 이제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또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6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답은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해산물보다는 치킨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푸드닥 치킨 먹게 해주세요. 배고파요. 꼬꼬댁 이렇게 문자를 무슨 맥락일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네. 제가 이제 그 퀴즈 힌트를 낼 때 갖고 있는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재밌는 같아요,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감에 맞습니다. 지쳐버린 사연이 온 게 아닌가. 네. 저도 어제 저녁에 그 치킨을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 살 쪄가지고 네. 튀긴 치킨은 먹지 못하고 이제 그 기름 쪼 뺀 치킨들만 먹고 있는데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치킨 언젠가 옳다. 네, 결론은 그 결론. 0칼로리. 좋아. 좋은 결론입니다. 근데 재밌는 문자, 재밌는 오답 보내달란 말이지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시청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힌트를 주는 저의 감정을 공감하는 거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감정 공유라고 할 수 있죠. 네. 앞으로도 재밌는 오답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오답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문자 볼게요. 이제, 그 오답이 많이 왔는데, CJ E&M이 많이 왔어요. 이제 9334번님께서 CJ E&M 항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집안일하면서 경제 상식도 배우고요. 이렇게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아까 뭐 2,500원 그 시세를 좀 배웠었는데 그게 뭐였죠? 2,500원짜리가? 어떤 2,500원짜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문가님이 뭐 하나에 이거 하나 2,500원이라고 경제 상식을 배웠거든요. 그 경제 상식은 아니고 오뎅
오뎅 요거 한 통 가격이 아, 그래요?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가격대가 다르고 요즘은 이제 그 고급 이제 어묵이 한 통 그 안에 이제 삶은 계란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 삶은 계란 있는 걸로 저는 주로 먹는 편인데 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CJ 그 E&M이 조금 핫하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여러분들이 핫하기 전에 지금 CJ E&M 같은 경우는 전고점 인가 돌파율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가지고 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일부 차익 실현하고 돌파율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정도 한번 미리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방송 계속해서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89번님께서 CJ시푸드 정답 맞춰주셨고 상현 전문가님 방송 시작할 때 시장 분석이나 전망 등을 조곤조곤 잘 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이네요. 역시 조곤조곤 설명은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또 한번 답장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요. 어렵다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내일도 이제 쉽게 쉽고 조곤조곤한 네. 설명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간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양시장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FOMC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맷집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종목별 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코스닥의 온도만 높습니다. 코스피 현재 0.5% 빠지면서 3,262선을 지나가고요. 이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1,000선 돌파, 현재 1,00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요새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따로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와는 완벽한 손바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인은 7,2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오늘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매도도 좀 강합니다. 근데 2,6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중 코스닥이 상승 전환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의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861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에 특정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맥이나 학연은 뚜렷한 모멘텀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신고가 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PI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위에 두 종목은 윤 전 총장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한 수혜주로 부상이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SGA는 현재 상한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1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로운과 PPI는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입니다. 야당에서 계속 언급이 되면서 오늘 이로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1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성장주이자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이 중국을 중심으로 임플란트 수출이 확대되고 이 글로벌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레이, 바텍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8% 오르면서 109,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 과기부가 주관하는 5G 특화망 추진 사업에 이 대역 주파수로 공급하기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이 5G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솔리드는 83억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고 밝히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6% 오르면서 7,37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오늘 다시 카카오가 시가총액 순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하루는 좀 쉬어갔는데 오늘 다시 4%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149,500원 오늘 고점을 찍으면서 15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주들에 대한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준비한 순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